어느덧 2016년도가 되었습니다. 시작하는 또 이제 첫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마음을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제대하고 나서 민간인으로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 여름날 홍수가 났어요. 거기서 홍수가 나서 자기가 이제 민간인의 옷을 입고 홍수가 어디까지 어떻게 범람하고 있나 해가지고 거기를 갔었어요. 물구경을 갔었는데 마침 육군 중령이 철회한 워싱턴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노인 미안합니다만 저를 업고 여기 물을 좀 건널 수 없겠습니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군화도 신었고 또 이 냇물을 건널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군화를 벗기가 이제 육군 중령이라 하니까는 높다고 자기가 군화를 벗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좀 업고 건너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초래한 워싱턴이 이분은 중령이 이 조지 워싱턴인지 모르죠. 그래서 건너게 됐습니다. 건너게 되는데 그 시냇물을 건너게 되는데 노인에게 물었어요. 육군 중령이 뭐라 그러냐면 노인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네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병이셨습니까? 아니 장교였습니다. 위관이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니요, 더 위였습니다. 그러면 소령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조금 더 위였습니다. 그러면 중령이셨습니까? 조금 더 위였습니다. 대령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조금 더 위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군이셨네요. 이래요. 이제 육군 중령이 그랬더니 중령이 당황해서 어른에게 저를 빨리 내려달라고. 나 여기 지금 없고 건널 수가 없다고 내려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지금 조금만 가면은 다 걷는다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중령이 당황했지만 또 워싱턴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노인께서는 준장이셨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아니 더 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면 준장하고 중장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군인을 안 갔다서 모르는데 준장도 있고 중장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장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좀더 위였습니다. 또 이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대장이셨단 말입니까? 이래 물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조금 더 위였어요. 그러니까는 이때 막 시냇가를 막 건넜어요. 건너니까 중령이 바다를 이제 바닥에 이렇게 이제 중령을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업어준 노인의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이 조지 워싱턴은 자기가 민간으로 살면서 이렇게 수염도 이제 막 이렇게 자라고 옷도 그냥 민간인처럼 이제 막 허스름하게 입고 이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오성 장군이었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어요. 그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 우리가 사람을 속을 깊이 바라보지 못하면 겉모습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지 워싱턴은 이제 중령의 마음을 샀죠. 그죠? 왜냐하면은 중령은 자기가 육군 중령은 자기가 엄청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제 옷만 이렇게 보고 이제 좀 너덜너덜하게 이제 민간인으로 사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모습은 불행한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음의 모습은 병든 사람에게만 보인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죽는 사람 보면 아이고 그렇구나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병들어 있는 사람은 아이고 그래 나도 얼마 안 남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웃음소리가 나는 집은 행복이 와서 들여다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함 소리가 나는 집에는 불행이 와서 이렇게 창문을 들여다본다 그래요. 아멘. 돈으로 결혼하는 사람은 낯이 즐겁다 해서 낯이. 그리고 육체로 결혼한 사람은 밤이 즐겁대요. 남편의 사랑이 클수록 아내는 소망이 작아진다 그럽니다. 아내의 사랑이 클수록 남편의 번뇌는 작아집니다. 남자는 여자의 생일을 기억하되 나이는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용기는 기억하되 실수는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요.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이 지혜요, 남의 허물을 지나쳐 보는 것이 덕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해롭게 하는 자에게 양심을 품지 말고 욕설을 퍼붓더라도 끝까지 참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말도 남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으며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남을 도우면서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전에서 비난받더라도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조금 자존심 상한 말을 하면 참지 못하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참으라는 거예요.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비로소 모은 재산은 오래가지 못하며 비리로서 모은 재산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요. 권세와 재산 가지고 남용하면 패가 망신을 당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새해 첫날이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나 그랬어요. 근데 시편 1편의 말씀, 우리가 꼭 육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육적인 복은 잠시예요. 우리가 누리고 산다고 하지만 돈이 많아서 누리고 산다 하지만 그건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복은 우리가 영원 세세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 품으로 가서도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알려면 욥기서를 알아야 돼요. 욥기서는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장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하나님의 주권을 고난 가운데서 주권을 인정하고 나니까 시편을 시를 쓰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서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우리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을 따라가면 안 돼요. 2절에 봤더니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럽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비리로서 돈을 많이 벌고 그들이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들을 심판대에 세워서 그들을 가지고 있는 거 다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상상설교예요. 5장, 6장, 7장 있죠. 마태복음 보면. 그래서 그 중에 예수께서 입을 열어 첫 번째로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가르치냐?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주제를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을 위로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순결하고 청결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화평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어떠한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우리는 하늘에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며 마음을 사야 된다는 거죠.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서 세상 길로 가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가야 돼요.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그래서 악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면 마음을 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나를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하나님이 가시는 길,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84쪽을 보겠습니다. 284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도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하면 안 된다는 거.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제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베풀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우리는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길에서 힘써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라는 그 길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합은 정탐꾼 두 명을 숨겨줬죠.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어디에다 숨겨줬냐면은 삼배 이제 그 삼배 만드는 삼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삼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옛날에 시골에 보면 땅나무라고 있어요. 땅나무라고 있는데 그 땅나무는
그걸 뺏겨가지고 문종이 만드는 그런 땅나무죠.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이제 이렇게 뺏기고 삶을 하려면 이렇게 뺏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쫑쫑쫑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 이렇게 세워놨는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쫑쫑쫑 하니까 바깥에서는 거기 안에 사람을 볼 수가 없지만 안에서는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이렇게 보면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탐꾼이 그 안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라합이.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그죠? 기생이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두 명을 숨겨줬어요. 거기 안에다가.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저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가고 나면 붉은 줄을 지붕에서 내려달라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면 그 붉은 줄을 타고 내려간다고. 그 붉은 줄은 뭐를 의미하느냐? 예수를 예뻐하는 거예요. 아멘. 붉은 줄은. 그래서 예수님을 타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두 명을 그렇게 숨겨줬어요. 라합이. 그래서 라합의 식구들이 라합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도 자신보다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며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살 수 있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마음을 사야 합니다. 아멘.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행사가 형통하게 되고 시절에 따라서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묵상의 기도도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부르짖는 기도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묵상 기도할 때는 묵상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시면 엄청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만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도 늘 주님한테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특별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처음으로 교제하네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터에 가서도 또 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또 주인이 같으면 환자들이 있죠. 그래서 환자들을 대할 때 또 예수님의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다 그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던 직장생활하든 어디를 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화낼 필요도 없고 싫은 소리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실었었습니다. 우리도 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마음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수 보세요. 수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수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도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면 평탄하고 형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오베데돔이 있죠. 오베데돔은
오베데돔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벽계를 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다윗성에 갖다 넣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운반하는 소가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가 그걸 가다가 웃사가 그거를 잡았어요. 벽계를 잡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웃사가 잡는 것은 그건 내 방법, 내 욕심이에요. 벽계를 잡는 거. 벽계는 넘어져도 아무나 못 잡거든요. 그래서 벗개는 예수잖아요. 그래서 웃사가 벗개를 잡고 잡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서워서 내가 저 벗개를 저렇게 무서운 벗개를 어떻게 우리 다윗성이 가져갈 수 있겠느냐, 못 가져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베데돔 집에서 3개월을 있게 했어요. 다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벗개를 자기 집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3개월을 있고 나서 오베데돔 집이 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오베데돔 집이 다 성전에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석 달 있다가 머물렀다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집에 그 모든 소유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3개월 있다가 이제 다윗의 성으로 이제 갔죠. 그래서 우리도 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나로 먼저 하려고 그랬죠. 주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나로 먼저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돼. 하나님 어떤 상황이 딱 일어날 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혜는 곧 예수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살 수 있는지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뿌리 두는 삶을 살며 마음을 사야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뿌리가 없는 불완전한 삶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둬야지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뿌리를 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는 삶을 사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뿌리를 두는 자,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신약의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적어온다는 게 잊어먹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럽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바울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라는 거, 하나님 앞에 뿌리가 박히라는 거예요. 터가 굳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터가 굳어지라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에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으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주님으로 2016년도 여기 표 말씀 있죠.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은 아까 우리 한성전 집사님 또 기도하셨죠.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세요. 우리가 걸어가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먼지를 모아서 만든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불면에 날아가는 먼지와 같다는 존재라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 그랬어요. 근데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저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너 풀무불에 넣을 건데 그래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기도하잖아, 그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이것들이 죽었나 살았나 해가지고 가봤어요. 문을 열려고 이렇게 봤더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가서 세 사람을 이렇게 부듬어 안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보니까 거슬린 냄새도 안 나고 탄 냄새도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고 다니엘을 나중에 총리로 세우잖아요. 우리도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물건이나 집이나 차나 건물은 사도 좋으나 세상에 좋은 것은 아무리 많이 사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보기에는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마음을 사는 것이 그것보다 더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며 마음을 사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묵상하며 마음을 사야 하며, 세 번째는 하나님께 뿌리를 들며 삶을 두며 마음을 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